배달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 중인 군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전 현장 방문을 하고 공공개발앱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개발앱 개발을 위해 군산시를 찾아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올해 3월 출시한 공공배달앱으로 행정지원은 군산시가, 서비스 운영관리부터 결제와 소비자 분쟁 등의 서비스 운영은 운영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군산시에 위치한 배달의 명수 가맹점과 운영사를 찾아 골목상권의 애로사항과 공공배달앱 사용 효과, 시스템 구동 등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에 디지털 경제 시대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모범을 만들겠다며 공공개발앱 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라고 봐야 된다. 이게 SOC로 접근하는 게 맞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방정부 간의 공공배달앱 통합 운영으로 하는 비용 절감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 운영을, 서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 비용을 줄일 테니까요. 서로 호환돼야,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 군산길을 쓸 수 있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GPS 기반으로 해당 지역으로 가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전환되게. 경기도는 현재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 노동자에게는 처우 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질 조건이 갖춰져 있다며 공공앱의 성공적 개발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